아, 여기가요. 여기가 지금 이 벽이 이렇게 금이 가고, 본래는 여기는 돌벽이 있어요. 돌벽이었는데, 그 큰 돌들이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전에 내가 기촌했을 때 여기가 이 저기 도로 밑에 이 축대가 여기 전부 큰 바위가 잘 쌓여 있었어요. 그런데 그다음 여기 이제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 내가 뭐 문제를 제기하자, 이 컨테이너 박스 뒤에다가 Y기업이 이렇게 점점 비닐을 갖다 치워놓고 나서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항시 열쇠가 채워졌는데 그걸 확 열어놓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큰 바위돌이 이렇게 축대가 수십 년 된 축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축대가 견고하게 잘 쌓여 있는 축대를 거기다가 우리 집이 지금 저기 도로 위에 우리 집 보이죠? 근데 요 밑에서 그 스텐 파이프 관을 두 개를 있다 여기 이 위치에다 두 개를 그 꽂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독을 우리 집에 맨날 붙여서 내가 쫓아와서 못 피우게 하고 독가스를 못 피우게 하고 막 이렇게 다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갑작스럽게.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번 겨울에 죽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게 관이 있는가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돌로 돼 있는 벽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버렸어요. 전문가가 쳐놓은 것 같이. 아, 여기가 바로 자연스러운 돌인데.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넣었던 파이프 자리를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. 구멍이 나 있고 이 파이프를 해서 여기가 급이 가면서 우리 집 쪽으로 급이 쫙 가 있는 거예요. 이 산이. 아. 한번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 도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저 위에 집을 지을 때 이 도로를 잘 해서 금이 하나도 안 가요. 이 도로가 아주 견고하게 잘 해놓은 건데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집 쪽. 아까 방금 설명했던 이것이 지금 우리 그 아까 그 거기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지금 깨져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연결됐어요. 금이 갔어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뭐에 시달렸냐면요 저기 갑작스럽게 막 폐가 통증이 오면서 저 집에서 이렇게 연기로 피웠을 때는 우리가 금식 감지를 하는데 연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이 파이프로 비닐하우스에서 내가 그 조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상한 중금속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와서 숨을 못 쉬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치웠는데 그 다음 우리 집 내부에다 깊이 이렇게 첨단 기술 기계를 갖다 설치해서 여기다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이게 아까 그 내가 의심했던 그 자리에 여기가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저 밑에가 지금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리 파이프로 우리한테 독가스를 보내던 자리예요. 요 아래에서는 독가스하고 연기를 피워서 우리 가족 건강을 해치고 폐암을 재발하게 만들고 저 위에서는 이제 독을 던져가지고 개를 죽이고 밤이면 새벽 3시에 막 불총을 쏴대요.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류에서 나오는 그런 불총이에요. 그리고 지금 우리 집 그 대문에다 독을 묻혀서 손이 다 타버려요. 막 그게 아주 벌에 쏘인 것처럼 막 아프면서 껍질이 벗겨지고 마비가 되고 그런 증세가 지금 이것이 다 그 도로가 멀쩡하잖아요. 다 멀쩡한데 지금 아까 그 내가 지적했던 그 구멍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여기 그 돌을 사이를 다 막아서 이게 시멘트 공고를 쳤어요. 돌이 엄청 견고하게 잘 되어 있던 돌이에요. 큰 돌이. 저런 축대가 다 쌓여 있던 돌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런 시골에 아무도 이거 그냥 밭도 아니고 그냥 공터였는데 이 사람이 이것들 갖다 놓고 우리 집을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전부 금이 쫙하게 우리 집 쪽으로만 다른 데는 없어요. 하나도 없고 우리 쪽 것만 여기서 구멍 내서 파이프 넣었던 자리만
그리고 그 큰 벽, 그 돌, 돌, 저, 절, 그 축대가 쌓여있을 때는, 거기로 파이프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이렇게 더 세게 지금 구멍이 났으니까, 뭐 가스를 지금 본격적으로 넣고 있나 봐요. 이게 지금 거기에 충격으로 해서 얘가 지금 금이 갔잖아요.